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시면 레드에서 나온 저 저스티스 리그, 마블의 뭐 어벤져스처럼 DC 코믹스의 뭐 히어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 얼굴이 독특하게 생겼죠? 네, 독특하게 생겼는데 스페셜 포 칠드런 뭐 디자인해가지고 아이들 위한 단순한 대지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버전. 뒤에 보시면 마인크래프트 세계죠? 네, 그 세계에 나오는 슈퍼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얼굴도 들어있고요. 슈퍼맨 얼굴도 들어있고, 자, 뭔가 이제 저 몹도, 저 마인크래프트 몹도 하나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6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배트맨, 원더우먼, 그 다음에 이건 캣우먼, 슈퍼맨, 그린랜턴, 플래시 등이 들어있고 각각 저기 마인크래프트 몹도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떤 건지 볼까요? 자, 카드가 도장이 들어있는데요. 안 나와. 네, 저스티스 리그에서 2장 들어있고요. 자, 슈퍼맨하고 배트맨. 배트맨이 배트강을 들고 있고요. 오, 이건 망토가 들어있네. 저번에 배트맨 거는 하고 났더니 배트맨이 망토가 없다니! 라고 알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배트맨이 망토가 들어있네요. 자, 거치대부터 간단히 만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치대도 아니고 이건 머리 끼우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몹이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저거 같더라고요. 저거 뭐야, 그냥 마을 주민 있잖아요. 징징이처럼 생겼다는 마을 주민인 것 같고요. 뭐 어디더라? NPC 마을에 살고 있는 그냥 마을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부터 껴야 돼? 눈, 코, 이거 위인 것 같으니까 이게 미친가? 콧구멍 껴주시고 얼굴 껴주시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런 목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되고, 슈퍼맨 망토 끼워주시고요. 프린팅은 그냥 가슴에 S자 하나 단순하게 있는 뭐 칠드런 버전이라서 그런지 단순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슈퍼맨 생각보다 얼굴이 별로네요. 약간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 끼워주시고 얘도 발 끼워주시고 다음에 자, 이런 총이 있네요. 짝퉁들이 여기 잘 못 만드는데 이런 역시나 바로 앞에 떨어져 버리는. 네, 성능은 뭐 딱 별로. 자, 거기다 웬 또 슈퍼맨의 총을 줘. 원더우먼한테도 총을 주더니. 자, 이렇게 만드신 슈퍼맨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다른 SY 제품이랑 비교해보시면, 야, 슈퍼맨이 나와야 슈퍼맨이지. 야, 이건 좀 짝퉁 슈퍼맨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 좀, 뭐, 칠드런 버전이니까, 그런 열이 이해해줍시다. 얼굴은 빼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요 버전을 껴주시면, 여기 나오는 독특한 슈퍼맨, 마인크래프트 버전, 슈퍼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프린팅 되어 있고요. 이건 뭐 대담하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꽤 독특한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그냥 재미도 봐주시는 미니 피규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 마인크래프트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NPC 마을의 주민이고요. 요거는 이제 슈퍼맨 마인크래프트 버전. 그다음에 슈퍼맨 얼굴은 따로 튀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린랜턴 버전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버전이고요. 그리고 배트걸이 저기 캣우먼이죠. 배트걸 버전 이렇게 들어 있고, 야야야야야. 자, 원더우먼 버전입니다. 자, 얼굴들이 다 독특하게 나왔죠. 마지막으로 배트맨 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시리즈가 나왔는데 오늘도 아마 나왔으면 사람들이 꽤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